안녕하세요. 차마쌤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구급차 많이 만나시나요? 차를 탈 때도 그렇고 뚜벅일 때도 그렇고 저는 이상하게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구급차를 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구급차를 딱 목격하는 그 순간에는 항상 헉 합니다. 아우 세상에 무슨 일일까? 빨리 이송돼야 되는데 길이 이렇게 막히는데 괜찮을까? 막 이런 걱정이 좀 되죠. 특히 구급차는 정말 골든타임을 싣고 달리잖아요. 귀중한 생명이 오고 가는 진짜 골든타임 말이죠. 자, 근데 누군가 그 시간을 방해를 했고요. 그 때문에 크게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자, 작년 6월이었죠. 그 일 기억하시나요?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 자,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달리다가 차선에 진입을 했는데 한 택시기사가 뒤에서 구급차를 들이받습니다. 부득이하게 난 사고가 아니고요. 일부러 고의로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구급차가 가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서는데요. 이유는 뭐냐? 보험 처리부터 해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안 하면 못 가 이런 거죠. 구급차 기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환자가 위독하니까 이송부터 한 다음에 보험 처리를 하겠다라고요. 그런데 해당 택시기사분은 그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응답을 하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자, 이 과정에서 약 10분간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그 시간 동안 응급환자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폐암 4기를 앓고 계시던 80대 여성분이셨거든요. 이 이송 환자는 결국 5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됐다고 하죠.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다시 생각할수록 사실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게 투성이었어요. 아니 일단 왜 구급차를 들이받죠? 그것도 일부러? 구급차도 못 가게 막았는데 보험 처리를 하고 가라. 아니 지금 위독한 환자가 구급차에 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죽으면 책임진다? 아니 죽으면 다 끝인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죠? 아... 자, 이 사건이 알려진 건 돌아가신 응급환자분의 아드님께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부터였어요. 이 국민청원 글이 이슈가 되면서 73만 명이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유족분들은 당연히 해당 택시기사를 살인 등 9개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되죠.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기사분이 알고 보니 상습 사기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30대 초반의 어른 나이에 4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된 바가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금만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받아 챙겨서 이 혐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험 사기죄만 인정이 돼서 결국 1년 10개월 징역을 선고받았고요. 복역 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그 구급차를 고의로 받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살인죄냐 아니냐 이건데 결론이 좀 충격적이에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혐의 없음. 아... 어떻게 혐의 없음 처리가 됐는가 정말 의아해서 살펴보니까 대한의사협회가 감정을 해봤더니 이 구급차의 이송이 지연된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급차가 만약에 그런 사고 없이 빨리 갔어도 환자의 상태가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결론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이 만약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그 골든타임에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택시 기사에게 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혐의 없습니다 라는 거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긴급 차량은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놓인 자동차죠.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이 긴급 차량, 적어도 운전자라면 지혜롭게 이 차량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죠.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긴급 차량에 대해서 진로를 방해하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진로 방해가 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골든타임에 그 중요한 생사가 오가는 길을 막는데 20만원? 너무 약하지 않나요? 이런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소방기본법은 개정이 됐어요.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배 인상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요, 긴급차량은 도로에 따라서 길 터주기 방법이 다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단 일반 통행로에서는요 긴급차량
차량에 접근을 하면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측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좌측으로 피할 수 있어요.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이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측으로 먼저 피하거나 거기에 일시정지를 해도 되고요. 서행을 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에는 긴급 차량이 1차로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2차로로 주행차선을 변경해야겠죠. 편도 3차로에서는요, 긴급 차량이 중앙인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 1차로로 가게 해주는 게 아니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이 한 방향으로만 길 터주기를 하면 신속하게 이렇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좌우에 1차로, 3차로를 다 이용해서 교통량을 양쪽에 빠르게 분산시키는 전략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도로별로 긴급 차량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긴급 차량이나 뭐 구급 차량들 도로에서 볼 때 운전하다가 만났을 때 그 차 안에 내 가족 혹은 내가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길을 비켜줘야 되고요. 기사를 보면서 유족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그냥 괜히 저도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꼭 한 번은 긴급 차량 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물론 참았어요. 구독자님들은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으로 긴급 차량들 정성껏 이렇게 자리 비켜주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 같은 일 사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무겁게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